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까꼬레 덕천입니다. 현재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고요. 여기도 미성숙벌이죠? 이렇게 가시형이 피할 확률이 높다. 네, 지금 첫 번째 통인데, 입구에 하나 보이고, 그 가시형이를 확인한 두 번째 통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미성숙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기, 이것도 이죠? 이것도 이고. 요것도 끼고, 요것도 끼고. 왜냐면, 지금 밥을 쟁이게끔, 오늘 날이 따셔갖고, 낮에 밥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성숙된 벌을, 이놈들이 이렇게 꺼내고 있어요. 이게, 진드기 비애를 본 거다. 이 가시형의 비애를 본 거다. 그 얘기죠. 네, 첫 번째 통도 지금 한 마리 꺼냈고, 두 번째 통도 한 마리 꺼냈고, 요 놈은 배는 게 없고. 자, 요 놈도 지금 네 번째 통인데, 요 놈도 지금 그래요. 네 번째 통. 이게 미성숙된 벌이 많죠. 이거 닭이에요. 사형수를 열어버리니까, 여기 입구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사형수를 열어버리니까 이제 사형수를 쟁여야 돼요. 쟁여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성숙된 벌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가시형의 피일 확률이 높은 그런 벌이다. 여기도 있고요. 네 번째 벌통에 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깨끗하고, 자, 여섯 번째인데, 여덟 번째 통에도 이렇게 미성숙벌이 있어요. 입구에도 지금 꺼내놨죠? 오늘 사형수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놈들을 이렇게 꺼내놓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야도, 가시형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여섯 번째도 가시형애가 있을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없고, 여덟 번째도 없고, 자, 아홉 번째도, 자, 이게 미성숙벌이죠. 자, 지금 두 마리. 아홉 번째도 지금 두 마리를 꺼내놨습니다. 미성숙벌. 숙벌. 얘는 쫓겨났네. 열 번째도 깨끗하고. 자, 열한 번째인데 여기도 있어요. 가시형의 피처럼 보이죠? 열한 번째도 있고. 자, 12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현재 보이는 것만, 눈에 비는 것만 4개. 지금 4개 꺼내놨죠. 요런 건 미성숙벌이긴 한데, 야는 확실히 가시형이 피일 확률이 높죠, 야는. 다음 거는, 이제 야네들이 물고 날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없다고, 바닥에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다. 이건 진드기인데, 이건? 이 진드기 있어요. 야도 진드기거든. 진드기. 이게 지금 이불통 안에서 나온 찌꺼기인데, 진드기가 있습니다. 자, 야도 지금 미성숙벌 꺼내놨죠. 가시형의 확률이 높은 벌이죠. 야도 가시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는 없고. 자, 야도 꺼내놨어요. 야도 꺼내놨고. 이게 한 마리에, 이게 두 마리, 이게 세 마리, 이게 네 마리. 자, 야도 가시형의 확률이 높죠. 네 마리 꺼내놨어요. 이놈들은 한판 싸운 것 같고, 야도 없고,
야도 없어요. 자, 여기 한 마리 또 나왔죠. 야도 가시형의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야도 한 마리 나왔어요. 자, 야도 이렇게 하나 꺼내놨는데 야는 애매하죠. 야는 좀 애매해요. 가시형인지 아니면 냉피해로 꺼내는 건지 야는 좀 애매합니다. 야도 없고 이 새끼들 조용하냐. 야도 없고 요놈도 없고 요놈도 꺼내놨죠. 딱 입구에다 밖으로는 못 꺼내놨으니까 추우니까 딱 입구에다가 꺼내놨죠. 야도 가시형의 피해가 있다고 봐야죠. 한 마리밖에 안 나왔지만 야네들이 물고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새끼들이 송충이라 쏘이면 아픈 게 내가 일단 야도 한 마리 꺼내놨다. 오, 야도 지금 많이 있어요. 야 마지막 통인데 세 마리 여우에 네 마리 야도 아직 살아있어요. 인자 꺼내놓은 거지, 인자. 야는 아니고. 자, 여기 네 마리 꺼내놨죠.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가시형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가시형의 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가시형의 피해는 이런 별이 있을 때는 한 번쯤 확인해라. 개미산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 볼통에서도, 현재 볼통에서도 10통 이상 정도가 가시형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확실하게 그렇다. 이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 이 얘기죠. 근데 지금, 뭐, 개미산을, 그죠? 해도 되죠? 개미산을 해도 되고 스트립제보다는 속살만 분무를 해도 되고 뭐 뭐든지 해도 됩니다. 뭐 이럴 때는 옥살산 훈중을 한번 해도 되죠. 왜냐면 옥살산 훈중이 가장 좋죠. 개미산은 기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볼통 내부는 따뜻하니까 지금 외부 온도가 10도예요. 1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8도죠. 지금 8도니까 저렇게 가시형애가 많은 것들은 옥살산 훈중에 해도 되죠. 왜냐면 이제는 얘네들 산란 멈춰야 돼요. 이게 산란의 문제가 원래 옥살산 훈중을 하면 산란의 문제가 돼요. 산란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얘네들 산란도 멈춰야 되고 나머지 밥도 쟁여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 봉구를 형성하진 않았죠. 봉구를 형성하진 않았기 때문에 옥살산 훈중을 하면 밖으로 외부로 다 불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옥살산 훈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가시형애가 바로 떨어지면 다행인데 벌들이 선풍을 해서 다 밀어내버리면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옥살산 훈중은 언제 하는 게 좋다? 봉구를 형성할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얘네들이 선풍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소비를 하나하나씩 제끼면서 속살만을 분모를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농약이라 안 쓰죠. 그럼 개미사는 온도가 맞지 않죠.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 한낮에 잠깐 기화하고 끝나겠죠. 그리고 옥살산 같은 경우는 야네들 선풍을 해서 다 밀어낼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가장 그나마 좀 효과가 있는 건 개미산일 확률이 높죠. 저녁 때 잠깐 더 놨다가 아침에 햇살이 내일도 날이 따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따뜻할 때 잠깐 확 기화가 돼서 가시형애가 이게 떨어지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죠. 일단
친환경 약재는 정확한 정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같이 실험을 합시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일단 농약은 아닙니다. 농약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업체 측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믿는 거고요. 정확한 정보가 와야 이거 가지고 가시형이나 진드기가 떨어질 수 있나? 농약이 진짜 안 들어갔나? 한 번쯤 유추해 봐야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릴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한 통만 실험을 했죠.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오기 전까지는 저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딱한 통만, 가시형이가 있다, 이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농약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물론 업체 측에서는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통만 테스트해 봤는데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좋은데, 일단 친환경 약재고 사람이 먹는 거라고 하니까, 정확한 정보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또, 뭐 어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테스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제가 밴드, 다문사리 밴드에 있기 때문에 다문사리 밴드에 먼저 실험 테스트자를 모집을 하고, 거기서 안 나오면 이제 유튜브에서 실험 테스트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다문사리 밴드에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문사리 밴드가 실험은 첫 번째고, 그다음 다문사리 밴드에서 내가 원하는 실험을 할 만한 사람이 그만큼 안 나온다면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실험에 참여하실 분하고 제가 찾는 거죠. 일단 정확한 정보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약재라고 하는 건 맞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